프랑스 출신의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미가 유명한 소설 하나 썼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표정입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베르 까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도 않았던 까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제발 크리스찬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도 믿지 않는 이 사람이 그 시기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준다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많은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내가 교회가 예수님을 섬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심심찮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 보면 주로 하신 말씀은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Serve me가 아니고 follow me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용이 없이 가르침이 없이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섬기기만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상화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됨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용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상 명령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야기 다 압니다. 열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압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이 주는 교훈은 다른 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고 말씀을 따라야 진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아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누구도 함부로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목회하면서 제일 나름 딜레마에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민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영혼들을 데려다가 전도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런 모습보다는 수평 이동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 이 말은 뭐라고요? 어느 한 교회는 그 성도가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모습 상황 가운데서 그때만은 제가 그래도 나름 그때만은 좀 순수했거든요. 지금 조금 거시기 하시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고민. 우리 교회가 그때 많이 부흥할 때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평 이동으로 부흥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저도 나름 갈등 가운데 조금 고민은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한 성도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가슴 아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어렵게 교회를, 우리 교회로 오셔서 정착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희들이 교회를 옮길 때 그 옮기는 것이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목말랐으면 교회를 옮겼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또 성도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자신만만하게 본인만의 의로움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의로움이지만 그분을 통해서 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하였지만 그때 순수해서 뭐가 조금 있었다고? 딜레마가. 그래서 가슴이 참 뜨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름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라도 함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또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정신도 누구라도 거절치 않는 것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먼저 영접하셨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드셨다.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왜 그들과 영접하고 왜 그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느냐, 이 말을 한마디로 왜 단호하게 거절치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들은 허락 없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회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같이 식사하면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러니까 다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사람들을 거절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하나님 말씀 믿을 수도 없는 기회까지 박탈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거절당하고 배척당해서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접해 주시고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섞이고 싶지 않은, 또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 있거든요. 교제하는 것이 창피하고 알고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경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상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들이 숨어 지냈던 동굴의 이름이 뭐냐면 아둘람굴이라는 동굴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몰려드는데 어떤 사람들만 몰려들었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그리고 뭐라고요?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 삶 가운데 모두 다 거절당하고 배척당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은 양 찾아 다니는 모습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함부로 거절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입니다.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려면 누구라도 함부로 거절하지 않냐고 늘 기쁨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따라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마인드가 뭘까요? 목자 마인드는 여러분 가족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패밀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패밀리 의식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찌하든지 하나로 연합되어야 되고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늘 사랑으로 가족과 같이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가장 큰 원수마귀가 무엇이냐? 공동체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된 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당 지으면 안 됩니다. 사적으로 모여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양승호 목사다.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봐. 교회의 주인은 정대선 목사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는 효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산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율이 좋아야 되고 생산이 많아져야 되고 이것이 잘 사는 모습이고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양 99마리를 그냥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어찌 대답을 안 하세요? 생산적일까요? 아니요. 양 99마리를 들에 방치해 놓고 언제 사나운 짐승이 맹수가 찾아와서 그들을 다 물어 죽일지 모르는 상황 만들어 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다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모습이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마리 포기하는 게 낫잖아. 이미 나간 놈이잖아. 그놈 버릴지라도 99마리 지키는 것이 낫잖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면서 남은 99마리의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위로받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다니까. 아멘.
교회는 가족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족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가족이 그럽니까? 가족이 여러분 선택과 집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랑은 가장 비효율적인 겁니다. 내가 손해놔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고요. 내가 다 줬는데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만약에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에게 나 일 많이 하고 왔으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편안하게 좀 해줘야지. 다리도 주물러주고 맛있는 것도 차려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줘야지. 그 가정은 절대 좋은 가정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힘들게 갔어도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니 오히려 내가 몸 더 일으켜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모습. 이게 진짜 가정이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가족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비즈니스 마인드 가지고 이왕 잃어버린 놈은 냅둬요. 나간 놈. 아흔아홉 마리 지키는 게 맞지. 가족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라는 데는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가룟 유다가 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비싼 것을 어찌 그리 낭비하느냐.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 마인드로 본다면 잃어버린 양 그룹에서 떠난 양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말 안 듣고 막 돌아다니다가 길 잃어버린 문제 있는 양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가 잘 됐어요. 지가 저절로 나갔네요. 다 문제 해결됐네요. 이것은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목자의 심정이 뭐냐?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진짜로 자기가 키우는 양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준대요. 다 한 마리씩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멘.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은 하나 잃어버리고 그래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99개나 남아있어. 이게 안 되는 것이 가족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은요 오늘 그냥 돌아가. 밤이 늦었어. 어두워졌어. 내일 찾으면 되지. 이게 안 되는 게 가족입니다. 아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 찾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늘 슬로건을 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게 제일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족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그 사람은 아픈 겁니까? 온 가족이 아픈 겁니다. 온 가족이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인가 아닌가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마인드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절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
가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놀란 역사들이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하나는 기쁨이고요 또 하나는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쁠까요? 왜 기쁠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더불어 기쁨, 그 다음에 엄청난 기쁨의 역사.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느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귀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이와 같이 기뻐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기쁨 가운데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그래서 찾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기쁨은 여러분 별 노력 안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연적인 기쁨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젊음을 계속 유지할 때. 아멘. 아멘. 우리 김옥규 권사님 한국 갔다 오시니 얼굴이 동안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럼 뭔 소리요? 권사님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마음과 뇌는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멘. 아, 동안이십니다. 저보고요. 제가 그래도 60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제 나이를 밝히는 거예요. 나 항상 5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0이 넘었잖아요. 근데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얼굴이 어찌 그리 동안이세요? 뭔 소리야.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이미 여러분 기쁨이 막 출렁출렁 막 넘어옵니다. 저 사람 얼굴 한번 봐놓고 좋은 사람이요. 자연적으로 여러분 이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 하자고 그랬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뭔 인사하라고라? 세상의 분위기를 이렇게 모른다고요? 지금 뭔 인사해야 되겠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 소리가 되니까 까불고 좀 가려고 그래요. 울까봐. 뭔 인사해야 돼요? 자, 인사합니다. 시작. 동안이십니다. 얼마나 동안인지 모르시오. 여러분 내 마음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자연적으로 내 마음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이. 두 번째는 여러분 건강해 보일 때입니다. 아멘. 건강해 보일 때. 어쩜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싹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올라옵니다. 몇 년 전에요 여의도에 계시는 장로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70이 넘으셨습니다. 이분이 거할 때가 이렇게 호텔에 오래 계실 수가 없어서 그때 우리 이연복 장로님 그 1층 방이 비어 있어서 거기서 한 달 이상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 계시니까
그래도 같이 식사라도 하러 가고 이렇게 찾아가면 이분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뭐 하고 계시냐면 70이 넘으셨는데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들어서 두 다리를 들어서 그 다리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발 엄지발가락이 방바닥에 닿는 거예요. 아, 놀라지도 않으셨죠? 내가 여기서 할 수가 없이 나는 꺾어지지를 않아.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꺾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70이 넘은 장로님이 두 다리를 들고 누워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키 뒤로 딱 돼가지고 발 엄지발가락이 딱이 딱 와우. 그러면서 이분이 또 그렇게 끝나질 않고요. 또 딱 그렇게 다리를 다 이렇게 두 발로 안고 180도 이렇게 굴렀다가 또 이렇게 굴렀다가 장로님 보셨죠? 이현복자는 보셨죠? 난 절대 여러분 강대상에서 없는 이야기 안 해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저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목사님 저장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십니다. 카톡 조금 공해요. 매일같이 보내오시는데 지금은 이분이 어디에 빠졌냐면은 맨발로 걷기에 빠지셔가지고 온 산을 맨발로 다니세요. 자기가 다 찍어서 막 보내요. 근데 아프지 않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여러분 산으로 맨발 걷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자갈만 밟아도 여러분 조금 뼈쪽하면 얼마나 아파요.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하도 걸어서 이제는 굳은 살이 베겠대요. 근데 이렇게 걸었더니 너무너무 건강하대요. 이분은 건강 이야기하면은 막 얼마나 신바람이 나가지고 하던지요.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가 기쁨이 출렁출렁출렁해서 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시작. 주야. 24년 동안 있는데도 아직도 박자가 안 맞네. 이제 갈라가니까 맞아요. 주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정말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젊어지려고 건강해지려고 막 땡기잖아요. 별 군데를 다 땡기잖아요. 왜? 젊어 보이려고. 젊어 보이십니다 이 소리 들으려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 소리 들으려고. 투자하잖아요.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기쁨입니다. 근데 두 번째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계속 가는 겁니다. 금방 왔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면 여러분 땡겨도요 금방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면 여러분 우리가 관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돈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이 막 매력이 막 넘쳐나 버리거든요. 그래 우리 영적인 기쁨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는 비결이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회복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밝음이 계속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랑함이 계속 있으면 내가 별별 관리 다 안 해도 여러분 힘이 넘쳐나고 또 사람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함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이 있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도 그의 얼굴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승리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찾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찾는 자가 되시고 전하는 자가 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 끝까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